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장입니다. 오늘은 삼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합은 말 그대로 세 개가 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개가 합했다는 것은 사주 전체 흐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또 사주를 분석할 때는 삼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삼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주에는 천간합과 지지의 합이 있다. 천간합은 말 그대로 갑기, 을경, 병신, 정인, 무게가 이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고 지지는 네 개로 나뉘어집니다. 보통 세 개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네 개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삼합 중에 사주에서는 삼합이 있다. 그 다음에 방합이 있습니다. 방합. 그리고 육합이 있습니다. 육합. 보통 이세 가지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합도 분명한 것은 합입니다. 동합. 같은 글자끼리 있는 것, 인인, 묘묘, 진진, 사사. 그런데 이 삼합은 세 개가 합해서 사주의 전체 원국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속에는 삼합 속에서는 뭐냐면은 반합이 있다. 절반의 합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방합과 삼합의 차이는 뭐냐? 방합은 우리가 흔한 말로 계절합이라고 부릅니다. 계절, 인묘진, 이걸 방합, 사오미, 방합, 신유술, 해자축, 이걸 방합이라고 부릅니다. 계절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방합은 같은 끼리끼리, 그래서 우리가 방합을 끼리끼리 형제들 합이라 그래서 같은 인자끼리 모여서 합을 하기 때문에 이 방합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스케일 자체 규모가 작다. 형제들의 합이다. 지역구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지역구. 그러니까 인묘진이라면은 목의 기운 자켓이 목끼리 모여서 있는 것이고 사오미는 화의 기운끼리 뭉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형제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삼합은 예와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얘는 전국구입니다. 전국구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합을 이루는 것을 삼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합이 방합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파워풀하고 그다음에 역량과 재주를 더욱더 발휘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삼합은. 그런데 얘 방합은 같은 인자끼리, 계절에서 같은 인자끼리 모인다면 얘는 삼합은 전혀 다른 성분을 갖고,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한 세력을 중심으로 뭉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주를 분석할 때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삼합 중에서 제가 내년 이민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인오술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은 호랑이 띠다 이렇게 보겠죠. 자, 삼합을 먼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인오술, 사유축, 해묘미, 신자진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개 띠들은 서로가 같은 끼리끼리 뭉치는데 방합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같은 오행끼리 뭉친다면 삼합은 자기의 고유의 성질을 버리고 어떤 한 세력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한 세력은 굉장히 커지고 나머지 세력은 자기의 세력은 약해집니다. 예를 들면 인오술에서 얘네들이 모이면 화국을 형성을 하는데 화국인데 이건 국이에요. 화국을 형성을 하는데 얘는 분명히 얘와 전혀 다른 특성인데 인이고 목이에요. 오행상 목이고 얘는 토인데 자기의 특성과 역량을 버리면서까지 이 가운데 글자로 뭉치기 때문에 또 특성이 다른 거기 때문에 전국구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전국구에서 모여서 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삼합이 잘 이루어지면은 엄청난 성공과 큰 틀을 형성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삼합 관계를 잘 사주에서는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사주 원국에 이렇게 있는데 인과 있고 오가 있다. 한 글자가 없다. 근데 대운과 세운에서 예를 들면 이게 술이 들어올 때 이럴 때는 사마법수 바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형성이 됐을 때 일간의 기운 자체를 잘 봐야 한다. 왜? 이 세 글자가 엄청난 화국을 형성하면서 일간의 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얘는 이 삼합에 의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간을 변화시키고 사주 원국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삼합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이 부분을 잘 참고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삼합 속에서는 반합이 있다,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반합.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풀고 가야 한다. 자, 반합에는 여기서 인과 오가 하나의 반합으로 보겠습니다. 반합입니다. 반합. 그 다음에 오와 술. 오와 술도 반합으로 봅니다. 인, 오, 오술. 그 다음에 인과 술. 인과 술도 반합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사주를 정확하게 보려면 이 부분을 분명히 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얘들이 반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사주에서는 원래는 이 태어난 달에 반드시 한 글자가 있어야, 한 글자가 있으면서 합을 할 때 이것을 반합으로 원래는 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없고 인과 오가 있을 때는 사주의 고서에서는 이것을 반합으로 안 치는 그런 고서도 있습니다. 이건 반합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얘를 중심으로 해야 반합의 성향이 온전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저는 반합으로 보지만 영양, 기의 세계에서, 기 자체에서는 반합은 반합이지만 힘이 좀 약하다. 그래도 반합으로는 처지한다. 저는 거기에 한 표를 던지고 그렇게 모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과 오가 합을 하는데, 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봄을 이야기하고 얘는 여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얘가 인과 오가 합을 하게 될 때는 어쨌든 인 속에 오가 들어오든 오 속에 인이 들어오든 화의 세력 자체는, 이때는 화의 기 자체라고 합니다. 화의 기 자체는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강해. 특히 태어난 달에 5월이었을 때, 이렇게 5월이었을 때 인 자체가 있거나 옆에 인이 있거나 인이 들어올 때는 이 화의 세력 자체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화기라고 합니다. 이 화의 기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전체를 태울 만큼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애들이 어떤 것이 있어도 얘가 두려움과 동시에 얘는 뭐냐, 천군만마 힘을 발휘하려고 한다는 거죠. 천군만마를 얻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고 한다. 그럴 때 사주 일간을 놓고 잘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와 술이 있을 때, 오가 있고 술이 들어오거나 술 속에 오가 들어올 때 이것도 차이는 있습니다. 태어난 달이 만약에 술월이다. 술 속에, 술월 속에 오가 들어오는 거하고 오 속에 술이 들어오는 거하고 분명히 세, 화기의 세력은 다릅니다. 이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태어난 달의 5월에 술이 들어올 때는 이때는 세력 자체가 굉장히 화의 세력, 화의 기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근데 술월에 오가 들어올 때는 가을철이라는 거죠. 가을철에 오가 들어올 때는 얘에 비해서 힘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옷 속에 술이 들어오는 거하고 술 속에 오가 들어오는 거하고 화의 세력 자체는, 화기는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사주에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서 일간을 놓고 봐줘야 사주에서 감정하는데 또 분석하는데 정확하게 얘기는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얘 하나가 분명히 이것만큼은 정확히 알자.
얘도 인술, 오가 빠져 있지만 분명히 얘도 반합입니다. 반합인데 얘들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오가 빠졌으니까 합이 아니다, 반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잘못된, 분명히 이건 합이다. 단지 오가 빠져 있기 때문에 화의 세력 자체가, 화기 자체가, 화기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 얘들에 비해서 약하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화기가 있어도 힘이 약하다. 이럴 때 인과 순이 뭉쳐 있을 때, 인순이 됐을 때는 반합이 되지만 이때는 가장 먼저 볼 것이 뭐냐? 인 자체가 생목이냐, 얘가 사목이냐를 분명히 분석을 알아야 얘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얘가 만약에 생목이다면, 생목과 술은 가을철의 기운입니다. 그러면 얘가 얘와 서로 합을 하지만 화의 기운 자체가 불기운이 약합니다. 왜? 생목을 집어넣으면 연기가 난다는 거죠. 연기 난다는 것은 고통과 아픔이나 잘못하면 화의 기운 자체도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생목인지 사목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생목과 사목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사주 원국에 태어난 달이 달에서 생목이냐 사목이냐를 봅니다. 만약에 인묘진 봄에 태어났다면 얘는 생목이기 때문에 인술합을 해도 이런 경우는 힘들고 어렵고 우울한 기운을 갖고 있다. 이 말은 화가 필요할 때 합을 했지만 힘들고 어렵고 당장 여기서 자만 하나만 더하면 얘는 전부 다 흐트러지게 된다는 걸 얘기해줘. 그래서 인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잘 참고해야 한다. 합은 합인데도 왜, 그러니까 얘를 왜 여기서 인술은 오가 빠졌으니까 일부러 예를 들면 반합이 아니다 이렇게도 옛 곳에서는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그 지금 시대에서 해석한다면 충분히 오가 빠져 있으니까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얘가 반합으로 안 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엄연한 것은 합이다. 얘가 사목일 경우에는, 사목일 때는 술과 합을 해서 훨훨 타오르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삼합에서, 사주에서 삼합을 볼 때 뭉치는 속 그 결속력이나 그런 그 어떤 뭐냐면 역량 이런 부분이 그 어떤 부분보다도 가장 확대되고 넓다. 전국 곳곳에서 인재가 보이는 곳이 바로 삼합이기 때문에 얘가 사주 원국 전체에서 일관을 변화시키거나 일관마저도 이 삼합에 의해서 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참고하면서 보셔야 한다. 특히 합은 합인데 이 관계를 잘 보라. 술 월 속에 오가 들어와 있냐, 오 속에 들어와 있느냐. 중심은, 사주에서 중심은 태어난 달에 오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얘가 있을 때는 화기 자체가 굉장히 반합이지만 화기가 강하고, 얘들끼리 세 가지가 모였을 때는 이때는 국이다. 이때는 새 기운기자, 기운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기운기자. 자, 그러면 내년 이민년에 한번 보자. 이민년. 자, 이민년이다. 이민년. 자, 이민년이면 여기 두 가지가 삼하고 붙겠죠. 술 자체하고 오하고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이 개띠다. 개띠인 사람, 그 다음에 말띠인 사람은 이민년이 들어오면서 인오 반합을 하고 인술 합을 합니다. 반합을 합니다. 그러면 인과 술도 합하고 얘가 합을 하지만 얘의 기운 자체는, 인과 오의 합은 강력한 합이고 화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사주에서 화가 용신이거나 화가 필요할 때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하겠죠. 내년 엄청 괜찮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얘가 인과 술이, 개띠가 인이 돌아서 합은 했는데 사주에서 얘가 생목작용으로 하게 될 때는 이때는 오히려 사업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나 사주 전체 흐름에서 화기가 많을 때는 상관이 없으나 사주에서 금과 수의 기운 자체가 많은 상태에서 얘가 인과 순이 이루어질 때는 이것은 화기가 있어서 좋다. 사주에서 화가 필요하니까 이때는 좋은 거다 해갖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실패를 보고 아픔을 겪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참고를 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합은 사주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체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삼합이 들어왔을 때 이 삼합에 또 사주 원곡의 형성이 됐을 때 해석 자체를 잘해야 한다. 특히 사주에서 반합관계, 반합의 관계가 들어올 때 운에서 들어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좀 정확히 하고 사주를 간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러분도 한번 이 부분을 놓고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